레이 움직여. 레이 안 움직인다. 내가 움직여. 딱딸에 도 솔타미 솔라시 도. 우리 잘못하는데? 도 시라 솔타. 저희 카메라가 사고 구비가 됐습니다. 네. 옆에 레이는 막 움직이는데. 이거 저런 거 처음 봐요. 정호 형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 이렇게 옮겨보려고, 본인이 옮겨보려고. 레일은 있는데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카메라 한번 잡아봐. 이거 일로 와봐. 쭉 빼면 쭉 하고. 아니, 얼굴 좀 치워봐. 그럼 근데 가만히 있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가? 본인이 그 같이 움직이면은. 뭐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 그럼.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대박이야. 오. 어쨌든 장비를 하나 구매했다는 건 좀 더 나은 방송, 나은 퀄리티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왜 잘 나가는 건가? 그에 따라 저희 코너는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 저 카메라 한 대 살 돈이었으면 저희 코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이어지는 시간은 한 주간 했었던 게임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열흘 동안 있었던 소식이죠. 주간 하디입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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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헝그랩입니다. 어허! 지난주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 헝스가 2화. 네, 아, 기가 막혀. 나는 스타일러. 성현 그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네. Secret Agent. 김성회와 헝스걸이라는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헝그랩에서 7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봉 아나운서, 백재현 아나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투탑 아나운서라고 볼 수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아, 제가 게임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게임으로서는 블리자드 대 신규 AOS 게임 피어로즈부터 스톰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오픈베타 시작했죠? 대단히 많은 게 좋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헝스걸 많이 보시고 많은 정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예능과 정보성을 한 방에 잡았다! 마치 G-테스트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차보경 아나운서와 백재현 아나운서 누가 더 예쁘냐고요? 하고 네. 어, 온모 게임의 원성이? 권모 아나운서 중에 누가 아, 더 누가 더 이쁩니까? 권은정이었나? 권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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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순 외모로만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인 모든 것을 조은정이 더 이쁘지 않나? 사실상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내면까지 보셨어요? 네. 내면 어떻게 봐요? 내면의 열정이라고 사제 스킬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말 돌리지 마시고요. 네. 어, 다 모두 예뻐요. 누렁소와 검정소 모두 다 일을 잘합니다. 네. 결국 다 잡아먹겠네요. 예. 아 그럼 하지 말라고 좀 소라는 식이 아 그래 소. 아, 고기 얘기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소는 어차피 일을 시킨다 나중에 잡아먹는 게 최고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사상에 좀 형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헝스걸 3화도 기대가 됩니다만 3화 내용 뭐 약간 스포일러? 3화 스포일러 드릴게요. 진짜 3화가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3화 꼭 보세요. 그때 백재현 아나운서가 거의 인류 역사상 게임 사상 최고의 트롤을 또 이제 보여주십니다. 뭐 그 전회 빨간색이 저예요. 이 드립은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드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지. 어 내가 이게, 누구야? 뭐 이런 정도의 애들이 오케이 어쨌든 헝스걸 일단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전 다, 1, 2화 다 봤거든요? 어 진짜 재밌어서 네. 역시 편집의 힘, PD의 힘은 대단하다 아. 그 윤도환 PD님이었나? 예 아, 맞죠? 윤도환 PD님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제 뭐 슈퍼맨이 들어왔다 뭐 하셨던 분이고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상 편집의 힘,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원소스가 좋지 않으면 사실 원재료가 맛이 없으면 아무리 MSG를 쳐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PD의 능력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 PD는 마치 PD는 누가 오냐 안에 둘 중에 하나 PD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둘 다 잘했지 아, 하나만 정하면 아 시너지로 뭘든 뭘? 아니, 아니, 저게 완벽하게 50도 50입니다. 결국은 차나와 배가나는 쓸모없는 존재란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지 않죠. 차나, 배가나와 윤두환 PD와 나, 그리고 홍그룹의 모든 스텝진 여러분들, 그리고 사장님의 어떤 은총까지 더해서 이런 헝스걸이라는 귀중한 보배가 탄생했다. 그럼 더 테스트 때는 왜 그렇게 안 돼요? 더 테스트 때는, 파이팅 하시고 그랬고요. 네. 아, 이어서 한 코너가 또 런칭이 됐습니다. 바로 소성열 국장님의 소간지쇼. 얘기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네, 런칭했다고. 네. 그 방송 제목이 그 G를 알고 싶다. 그렇죠. 아, 그 G를 알고 싶다. 이게 발음 되게 명한 게 정말 일부러 그런 거 노리고 정한 거겠죠? 그 G를 알고 싶다. 그 G를 알고 싶다. 이게 무엇 때문에 방송 제목을 그렇게 줬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패러디 같은데 뭐 방송 제목은 뭐 발음상 좀 아쉬운 거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네. 즐거웠던 순서라서 잠깐만요. 여기 현수 형이 그 소국장님 못지않은 게임계의 인맥충이시거든요. 어? 아, 진짜? 혹시 전자신문의 소성열 국장님 아세요? 네. 어, 어, 친해요?
아,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고. 어, 그냥 성함과 얼굴만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딱 좋아요? 네. 한번 나중에 네. 특집으로 한번 인맥 대결해갖고 서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 전화 돌려갖고 급을 계속 높여가는 거야.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나중에 TJ까지. TJ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J에서 TJ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안 받으면 지는 거고. 어머, 해보자고. JJ는. 근데 언론사하고 해서 내가 안 되지. 아, 근데 또 만만치 않아. 진짜 만만치 않아. JJ. JJ는 딱. 전혀 몰라요. 뵌 적도 없어요. 에이, 이상한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나를 또 한 번 이 방송이다 그런 거 설계다 설계다 설계충 어쨌든간에 소성열 국장님의 소간지 쇼도 저희가 그냥 편의상 소간지 쇼로 하기로 했어요. 소간지 쇼도 재밌게 잘 봐주기로 했어요. 이승원 해설도 나오고요. 그 꾸리키 만드시는 분도 나오신다고 하니까는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리키. 차 하나가 나오는데 난 궁금한 게 차 하나가 우리 거 하자고 했 그렇게 내가 러브콜을 했을 때는 귀등으로 듣고 배가 하나를 집어넣더니 그 코너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긴 점잖으니까. 아, 점잖은. 여기는 안 점잖은. 우리도 점잖은데 이제부터는 되게. 오늘 충분히 점잖지 않나? 그럼 다시 일제음 보고 하라고 하겠죠. 아니야. 요즘가?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랬다라는 거 차 하나에게도 버림받은 게임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본격적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네요. 삼국지 조조전 다시. 아, 삼국지 그만해줘. 또 나와요? 삼국지 또 있어. 조조전 이건 큰 소식이야. 큰 소식. 빅 이슈요. 쿤. 아, 그래도 한 주에 삼국지를 두 개를 해? 그러니까. 원래 세 개 하려다 말았어요. 하긴. 하나 더 있어? 한 며칠 전에 했던 거 가지고 GTA를 또 해먹는 그러니까. 리마스터드! 난 그 함정에 빠졌으니까! 리마스터 한 거예요! 트렌에 걸린 거예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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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개발을 하고요. 팀스포트 네. 아시겠지만 뭐 그 저 넥슨의 바람의 나라 때부터 함께 하셨다가 그리고 웹젠 갔다가 다시 넥슨 품으로 돌아왔는데 정상원 대표. 예. 네. 되게 저는 입주전적인 인물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평도 좋고 인물에 대한 어떤 캐릭터성도 강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페리아 연대기 만드시면서 아마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조전 모바일에 대한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조조전 이번 영상은 좀 괜찮으려나? 아, 클라스 다르죠. 클라스? 코아의 역사 SRPG의 그 최고봉 네. 있던 연걸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요게 부활한 거예요. KT! 코웨이 테크노게임다! 코웨이 프렌다! 부르지입니다. 띵소프트! 와우! 와우! 샘솔씨! 애니버스! 좀 빠르게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 갑자기 조조전은 인트로하고 내용하고 굉장히 아니 혁신적인 괴리감 때문에 아니, 몸이 이게 그래, 10년 전 거예요. 원작이 이렇게 된다는 원작이 거야,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와, 일러스트 보소. 나디고. 조조전에 있던 얼굴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크게 안 바뀌고 갖고 왔고요. 조조전의 귀. 그 원작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게 난이도 그리고 제법 연희에 나름대로 충실했던 그런 부분들과 깨알 센스가 많이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게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었고 두 번 세 번 했었고 또 가상 모드, 사실 모드, 뭐 중간 모드 등등은 결말도 달라지는 세 가지 결말을 갖고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조조전 같은 경우에는 그 MOD 모드가 제가 아는 것만 30개가 넘어요. 한국에서 만든 것만. 오호. 중국에서 만들어 넘어온 것까지 치면 뭐 50개, 100개 된다고 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파생작들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조조전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모바일로 인식이 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픽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운드적 보강이 됐는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작의 매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해서 FGC 때 되게 오래된 지금은 뭐 가게 사장님 하고 계신 그런 분들 30대 향수들 네. 고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땡겨와서 FGT 때 이게 낫냐 이게 좋으냐 검수를 되게 많이 받았고 중요한 게 그래픽하고 사운드 부분은 지금도 하나하나 코이에 직접 검수를 받는데요. 그리고 이거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라테일이나 그 테일즈 위버 때 그래픽 파트장들이 지금 와서 도트 찍고 있대요. 그래서 도트로는 도트장인들의 그래픽 파트장들을 여섯 네. 명을 모아놓고서는 도트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모바일로 나온 게임 중에 가장 도트가 최강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디 도트요? 라테일하고 그 테일즈 위버. 그래픽. 우리나라 도트는 던파가 최고인 거 아니었어요? 근데 던파가 최고인데 그건 PC고 모바일로는 네, 그렇죠. 최고인 분들을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턴제 방식은 유지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얼마 전에 인사드렸던 광개토태왕 때처럼. 요즘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으로 가요. 스토리 모드와 그 다음에 사람 COC류. 그래서 이 스토리 모드는 SRPG가 원작인 경우 SRPG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광개토테 같은 경우는 저거 RTS로 갔죠. 그리고 근데 COC 같은 이 그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안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실시간 네트워크는 안 놓치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연희편에서는 그냥 스토리만 한 40시간 즐겨라 인 거고 그거 끝나면 경쟁 모드로 가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과금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요. 많은 분들이 넥슨에서 이제 서비스하기 때문에 또 뭐 삼성 관우를 사려면 뭐 얼마를 지르고 뭐 장비 카드 뽑고 이렇다고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NDC 때 명확히 말을 해놓은 게 그 시간 단축을 위한 과금은 있을지언정 절대 뭐 캐릭터를 뽑거나 뭐 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겠다. 거기다 과금을 하진 않겠다라고 일단 장담은 해요. 이번에 뭐 정상훈 대표 과연? NDC에서 NDC에서 발표했나요? 인큐베이팅 시스템? 그거는 뭐 네. 따로 저거 인터뷰도 했었었고 NDC에서도 말한 적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생각보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게임판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도 좀 있으신 분이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게임에 본인이 이렇게 인터뷰까지 많이 해가면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한 거라고 한다면 잘 나오지 않을까. 게임이 꽤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조조정 카페랑 그다음에 뭐 이거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되게 불타고 있어요. 6, 네.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온다는데 나오면 과금 유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수십만 원 정도는 박아줄 자신이 있다. 게임만 잘 나왔으면 거의 그런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뭔가 하신 말씀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웃음과 그런 표정과 액션은 방송 온 게임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언제 끝나나서 시간 계산하고 있었어요. 자, 저희 그 아프리카 TV를 통한 뭐 생방 요럴 때는요. 네. 관심 없으면 딴 거 하셔도 괜찮아요. 눈동자 보면 저 사람이 뭔가 관심 있어서 입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경우에는 근데 뭐 말씀드리자면 정상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이지 않는 데서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정상훈 대표가 크게 또 업적을 남기셨는데 요 표면에 이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피파 온라인 피온 맨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 좀 진두지휘를 하셨었고 그런 것들은 좀 알려져 있나? 아니요, 아니, 오늘 이럴 때 그냥 아는 걸 다 던지셔야 돼요. 뒷코너, 그러니까 아, 이 얘기는 안 되셨구나. 네.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큐시트가 네. 뒤에 걸 못 하나 하니 있더라도 아는 건 다 뱉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시간 배분에 전혀 관인 그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건 다 날려도 상관없어요. 조조정 앞에만 재밌으면 돼요. 네. 그래요. 요거 기사에 나온 분이 제 네. 친한 동생이에요. 기사에 나온 분? 요 조조정 기사에 나온 분이. 아니 괜한 얘기란 거. 그 규만이 규만이가 한 거예요? 아 규만이라고. 그냥 제가 그 규만 씨. 앞길이 규만리 같은 이렇게 뭐 농담하는 분이 있는데 저보다 세 살 어려 8일이 동갑이다. 8년생.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 규만이. 사실 현수형하고 저 그 이현수 PD님하고 저하고 지금은 20년 직이거든요. 예전에 그 게임 파워 월간 그 게임 잡지 있잖아요. 게임 챔프 게임 파워. 있었어요. 그때 편집 팀장님이시고 제가 그때 개건 기자였었어요. 그런 인연, 20년 전 시작된 인연이에요. 근데 그 게임 파워 시절에 김규만이라는 친구가 내 밑으로 개건 기자로 들어왔었지.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아, 저 컴퓨터를 키보드를 칠 줄 모르는데 막 처음에 그런 친구에서 이런 자세가 어떻게 쓰냐 막 근데 그 친구가 폭풍 성장을 해갖고 지금 막 4개국 마트에 그 로스트 사가의 성공에 또 그렇지 주역이에요 주역.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본하고도 되게 관계가 좋아서 지금은 포지션이 뭐 개발자야 아니 뭐 PM이죠 PM. PM. 아. 사업 담당인데 사업 PM. 이 유력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타이틀이라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뭐지 테스트를 해보셨던 분들이 뭐 후기 쓴 거나 이게 나온 거 보면 지금 상태로만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면 갖고 이것만 나오면 하겠다라고 하는 추억 보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건 확실하긴 한데 그래도 엔간한 만큼만 나와주면 원작을 그 다운 보정만 하지 않으면 초월 20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원작에서 손상만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쵸?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때 그나마 업그레이드라도 되면 저는 이거 사실 어떤 느낌 드냐면 무과금으로 해서 그 저 무과금이 아니라 부분 유료로 나오지 말고 한 패키지로 한 만 원짜리 팔아도 좋겠어요 차라리. 어떻게 저기 만 원 2만 원만 되면 살 용의가 있으니까. 근데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요때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지갑이 두툼해요. 그렇게요. 그러지. 이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 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창세기 전 생각을 한 거야. 그거 이 왜 이 좋은 지갑들을 두고 그렇게. 네. 똥쓰레기로 나왔어야 되는가. 주잔도 이제 나오고. 하여튼 비교가 되는 한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조사도 저도 알겠는 건데, 피파 온라인을 EA 거를 수입해다 배급하는 건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피오는 아까 정상훈 대표가 만든 게임이죠. 그 만들 때도 EA에선 검수랑 체크 정도밖에 안 하고, 원때는 특히나 거의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이래요. 그 EA 거라고, EA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계신 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삼국지빠, 정말.
네. 할 얘기 이만큼 넘어왔는데 저 표정 보면 막 이래서 상대방의 표정을 캐치하고 더 길게 해야지. 삼국지 13 얘기해줄까 형님? 그만해 삼국지 제발. 올해 나오는데 형수 13. 형수 형 지금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제 시간이 괜찮아. 나는 지금 술을 마시던가 잘 시간이야. 이 시간에요? 네. 아 형님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열로 하시나 또 출근이 빨라요 또. 아. 357 513이 군주제로, 아, 군주제에서 장수제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소식. 자, 그 다음 소식. 되게 기대된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다음 코너는요? 자, 다음 코너는요? 다음 소식 할 때만 두고 보세요. 아니, 알았어. 계속해, 357. 아니, 아, 폴리스도 진화한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띄워주세요. 라이엇 게임즈입니다. 현식 띄워주세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번 주 하디슈에서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인데 LOL의 그 유명한 패드리퍼들 부모님 안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어머님의 생사와 인종과 직업을 바꿔버리는 그런 친구들 그런 녀석들을 이제 완벽하게 시스템으로서 검거하겠다. 뭐 신고 받고 뭐 트리뷰트 시스템 뭐 이런 거 안 트리뷰널 시스템 뭐 이런 거 안 하고 예, 네, 직접 우리 아니 직접 손대지 않고 시스템으로서 알아서 관리하겠다. 윤 선생 첫 자는 거 봐. 어 재미없어. 아 유효하면 안 돼. 이거. 자 그런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준비한 PT가 있습니다. 프레지 띄워주세요. 자 하이퐁 데브킴 뉴스. 자 넘겨주세요. 오른쪽 뭐야 보세요. 데브킴 뉴스. LOL 욕설 유저 자동 검거 시스템 개발. 자. 아니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이거. 디테일한 데브킴 뉴스 게임 썰 이. 25th, 어? Wednesday, May, 어? 27, 임마.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야. 디테일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제프리린! 제프리린! NDC, Next Developer Conference에서, NDC에서, 이제 라이엇사의 제프리린이라는 저 아저씨.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양동근 같은 분위기인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 라는 걸 말하기 전에, 양력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라이엇 게임즈 PB팀에 계신 분입니다. 뭐, 그 PB가, 플레이어즈 비헤이버? 저 써있어요. 그냥 읽으세요. 아, 저 있어요? 네. 아, 이거 써놓고 모르면 어떡해. 아, 플레이어 비헤이버 팀. 그러니까 유저 행동 분석, 이제 분석하는 그런 팀에 있는 사람인데 밸브사에서도 뭐 심리학자, 워싱턴 대학의 뭐 인지신경학과. 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인지신경학은 뭐야? 몰라요. 뭘 연구하는 거야? 공대야? 의대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밸브가 워싱턴 있잖아요. 네. 밸브사가. 그래서 지역연구회사 간 거예요. 아, 워싱턴 대 졸업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 쿼터로 이렇게 간다. 밸브에 있는, 네. 워싱턴 밸브에 있죠. 근데 이 아저씨가 하나 넘겨주세요. 외국인 육성 정책인가? 익명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LOL의 패드립들, 욕설, 트롤 이런 거 심각한데 농어촌 전형. 농어촌 전형. 아, 너 농어촌이에요? 전형. 어촌 사람 발생했구나. 여튼 익명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탈의가 풀어져 나갔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이 아저씨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도 별로 공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노노 실명제의 반예가 있다. 반대되는 예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익명의 반대가 뭐야? 실명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실명제를 사용한 적이 있었죠. 한 몇 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위헌 판결까지 받았고 해치는 공익성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위헌 판결까지 받았고 보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 왼쪽으로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아 내가 하나 빼먹었다. 아니 오른쪽 하나 누르라고. 아이씨. 예. 저 위에 있는 표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민을 하나 빼먹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보이는데? 그 그래프 조용히 해. 그래프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거 파란 색깔이 악플 유저. 좋아. 오성규인! 비포 리얼 아이디. 그러니까 실명자기 전에는 13.9%가 악플 유저, 86%가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실명자하고 났더니 12.2%로 악플 유저가 좀 줄었어요. 어?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밑으로 내려봐요. 밑에 표. 밑에 표 보면은 뭘 의미하냐면 실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유저 리플 숫자가 거의 4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을 한 10% 줄이겠다고 사람들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는 거야. 리플 숫자가 줄었으니까 이 4배 4분의 1로 줄었는데 악플 요만큼 줄어든 게 과연 이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밝혀졌기 때문에 오로지 온라인 상에서의 폐해를 익명으로만 몰아가는 이 제프리 린 아저씨의 말은 썩 공감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하나 넘겨주세요. 자 하나 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다 와우 해봤고 LOL도 해봤는데
와우에서는 손은 들고 공대장님 공대장님 존댓말 쓰던 애들이 LOL만 가면 이제 부모님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와우 유저와 그러니까 MMO 유저와 LOL 유저가 다를까? 같은 놈들이거든? 와우에서는 왜 좋게 행동하냐? 그때 나만 말했지만 타티 안 껴주니까 한번 찍히면 LOL은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익명이나 실명이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실질적인 페널티를 줄 수 있느냐? 패드 치는 놈들한테. 그렇네. LOL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패드립이, 아니, 실질적인 패널티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패드립이 없어? 아니, 그, 실제로 테스트한 친구들도 있잖아. 저 이제 100게임에 걸쳐서 일부러 트롤하고 욕설 반복했는데, 별다른 제재조차 없던데요? 물론 그 친구가 공교롭게 그 그물망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 아무리 그 신고 시스템을 신고해봤자, 체감적으로는 패드립 하는 거 안 바뀐단 말이지. 이 자식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 패드립퍼들을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악의 보편성, 편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윤리와 도덕, 유저들의 자정작용에 기대기에는 너무나 그것이 가냘픈 껍질이라는 거야. 하나 더 눌러주세요. 자, 이 악의 보편성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과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평소에 욕을 안 하던 사람들도 쉽게 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분위기가 만들고 시스템이 만듭니다. 영화 엑스페리먼트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거기 보면은 그 실제 실험하는데 간부, 죄수 역할을 시켜요. 어떤 실험에서. 근데 단지 역할을 부여했을 뿐인데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저 죄수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실제 있었던 실험을 영화로 아, 있었던 실험이에요, 저거. 이게 뭐냐면 이 악의 보편성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지는 건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LOL은 지금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어? 탑라인에 김성애 신지드가 똥을 쌌네? 솔킨 7번 따였네? 그럼 나는 김성애를 욕할 자격이 부여된 거야. 왜냐면은 김성애 때문에 나는 이번판, 탑 신지드 때문에 이번판 지게 생겼으니까 욕해도 돼.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번판 게임을 망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욕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LOL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고 욕해도 별일 안 생긴다 라는 거는 시스템이 지금 그런 욕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발자 마인드까지. 제가 어느 회사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신뢰되는 일이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 경악했던 얘기인데 야! 채팅 패드립 문제 아닙니까? 이거 좀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LOL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강화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임은. 그랬더니 나왔던 얘기가 아니 게임하는 사람들이 욕을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 자기가 졌을 때 욕이라도 자기가 상대방한테 욕이라도 해야지 좀 스트레스가 풀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저는 병맛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었어. 그러면 그 8명 방에서 그 욕설을 듣고 있는 나머지 7명은? 스트레스의 총량, 행복의 총량을 따졌을 때 욕설을 허용한다라는 걸 게임 개발사에서 개발자가 사업팀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상 저는 되게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임에선 욕해도 된다는 문화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거야. 저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 한번 편해드리자면 거의 끝났어요. 죄송해요. 진짜 빨리 할게요. 진짜 죄송해요. 빨리. 거의 끝났어요. 아, 그 말 안 돼! 뭐! 그거 안 돼! 그 분위기를 이제 알았어. 아, 예. 무서워. 아니, 잠깐 무서워. 저는 채팅 필요 없다고 생각해. 하스스톤 봐봐. 하스스톤 채팅 없어도 잘해요. LOL은 팀게임이니까 채팅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핑으로 전체 채팅 금지하고 채팅 거부 디폴트로 만들고 스마트 핑 강화시키면 된다는 거 넘겨주시고요. 저때 저 의견하고 상길이랑 저는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냈었죠. 채팅 그때 우리 그랬잖아. 채팅 노 필터링 해라. 필터링조차 의미 없다. 어차피 필터링 다 피해서 하는 거고 필터링 의미 없고 개인화 기능을 강화시켜라. 저 사람 이거는 뭐 차단 기능 못 뚫고 오게 들어가고 그 강제적인 친추 맺는 기능 강제적으로 친추해서 귓말하는 기능 이런 걸 없애고 그쪽이 더 어떤 효율이라고 해야 그쪽에도 의미 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내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막 욕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내 입을 틀어박기보다는 우리가 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입이 헐고 그렇게 패드립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쪽이 더 궁극적으로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좋습니다. 뭐 같이 있는 의견이라고 보고 한 쭉쭉 넘겨주세요. 두 개, 세 개 정도. 외롭게 만들어야 돼. 하나 더. 트롤총 같은 걸로 그런 느낌이 뭐하는 거 전자로는 싸물고 하자는 거 전국민 대국민 캠페인으로 했으면 좋겠어. 지구인을 상대로 오락은 싸물고! 야 오락을 입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좀 하라고.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 싸물고는 그거죠. 쌈을 싸서 입에다가 물고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든다. 말을 못하게 하는 여물다라고도 요즘에 많이 표현하고요. 야 그 입 여물라! 여물 예
여무세요? 여무세요? 여무를 먹는 그런 느낌으로. 자, 네네네. 이 LOL에서 지금 이걸 시스템화 시킨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신고자가 전수검사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차단할 수 있다면, 차단시킬 수 있다면 진짜 LOL 개발자들은 저는 존경할 겁니다. 자, 하나 더 눌러주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 보세요. 지금 이게 금치과 시스템의 일환인데 이게 뭔지 예측이 되세요? 저 하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아. 시작이다. 할아버지, 자의적 관점 말고. 미시적, 하나 더 눌러주세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터링은 상당히 촘촘하게 해낼 텐데 이런 친구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고 아직까지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게임에서도 이걸 해결하지를 못했거든. 널널하거나 불편을 주거나 처음부터라는 거 이거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 음부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 몰랐는데 금치가 필터링이 걸리면 이것 때문에 연상이 된단 말이야. 미시적 관점 이런 것도 그렇고 미시적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제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을 준다 그리고 그걸 널널하게 하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서 그 미묘한 밸런스 잡는 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수와 온수 사이의 밸런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예. 물음표는 뭐예요? 맨 아래? 뭐 말고 뭐 뭘까요? 그 뭐 말고 뭐 아 밤에 예. 그 하지 말고 TV를 시청하지 말고 밤에 잠 자지 말고 TV나 보지 그거지. 네, 뭐 그것도 되고 밤에 TV를 시청하지 말고 뭐 이제 수면을 취해라 뭐 그런 것도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 필러 그래서 저는 필터링 시스템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캠페인 개도 학습 뭐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패드립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 있다라는 걸 저런 시스템이든 뭔 뭐 뭐든 통해서 약간 그렇죠. 강제를 해서 알게 해서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결국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단계로 가기까지 저건 이제 아예 스텝이 다른 방향인 거잖아. 저기에 들어가는 귀찮음이 더 많아. 채팅할 때 언제까지 내가 일치고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이걸 하고 앉았어. 나이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병신 사이에 1을 넣어서 병일신 이것도 막기 위해서 숫자 넣어도 이제 금치거에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병 느낌표신 병 골뱅이신 뭐 어떻게든 뚫어낼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 사실 저것보다 유저들이 더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신고하는 거나 잘 잡아라. 그렇지. 신고하는 거나 니들이 신고하는 것만 잡아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트롤이나 좀 잡아다오. 고의 트롤이나.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LOL 안에서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는 신고를 받아서 실제로 페널티를 주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실제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거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윤 선생이랑 아이디가 들어와서 고이 트롤을 했어. 내가 눌렀어.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되었습니다. 얘가 처리가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판이 끝나면 아쉽게도 내가 신고를 했지만 누구를 신고했는지 까먹어요. 까먹는단 말이야. 어떤 사유로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를 다 알게 해줘야 그래야 또 경각심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북미에서 적용된 이 시스템은 채팅 로그를 기록을 해갖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15분 후에인가 작동을 한대요. 15분 이내인가 15분 후에인가 작동을 해서 1차 경고, 2차 뭐 3차 영정까지 준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북미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단 언어가 다르니까 뭐 뭔가 피해갈 수 없는 뭔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예상들도 하는 게 어떤 예상이 나오냐면 채팅 속도, 채팅 특정 유저 몇 명 채팅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뭐 그랬을 때에 반응해서 그걸 기록을 녹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뭐 어차피 기술으로 하는 거니까 뭐 예상들은 하는 거지 뭐. 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징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공감해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문제를 일으켰던 적을 확인한 적이 있어갖고 이 채팅 게임에서 채팅이 나오는 걸 보고서 공황장애에 걸린 여성분이 있어요. 게임에서 욕을 먹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약물치료 장기간 하셔갖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냥 단순하게 필터링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뭘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뭐 해체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랑 고심 끝에 것 같아요. 고심 끝에 해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현실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신고해놓고 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민원 처리 결과까지 그렇지. 확실하게 좀 트래킹을 해줘야지 그렇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거 뭘 만들겠다는 거죠? 아 일단
뭐 좋은 취지에서 만든다니까 일단 기대는 해보겠는데 사실 참 의구심이 드네요. 결국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LOL에서도 신고 시스템, 재판 시스템 처음 생겼을 때도 저도 신나갖고 열심히 트롤들, 패드리퍼들 신고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뭔 짓인가? 뭐 되긴 되는 거야? 도타가 피드백이 있나? 도타는 없지. 근데 도타에는 트롤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트롤촌. 저희가 도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나도 신고해본 기억이 없어서 저는 그 피드백 못 받아봤는데 도타엔 트롤촌이 있어서 내가 한번 뭘 잘못했을 때 트롤촌을 가는 기간이 늘어나요. 점점점 나 같은 놈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계도가 돼서 온다라기보다는 거기 가기 싫어서 좀 덜 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런 트롤촌이 어떤 범죄자 양성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거야. 새로 와 욕을 이런 유혹도 있어? 화가 더 나는구나. 고생을 한다. 신세계. 와우 시절에 네. 이제. 닌자가 닌자를 닌자하는 그 서버가 있었잖아요. 살타리온 서버. 살카트라즈. 무시했어요. 네. 아, 도타는 신고 횟수에 제한이 있어갖고, 신중하게 신고해야 돼요. 신중하게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그 신중하게 검토를 하나 봐요. 네. 무튼 그러합니다. 아, 어쨌든 북미에서 지금 일단 테스트를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반응 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바로 전해지겠죠. 이제 뭐, 북미에서 하는 것들은 변화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소식이지요. 세 번째는, 산다 킹넷 미래 전설로 신경전. 요게 관심이 없는 뉴스일 수도 있는데 요걸 좀 뽑은 이유는 드디어 중국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IP 갖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큰 애들, 제법 큰 애들끼리. 야, 이게 좋게 보면은 자정의 움직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맹수끼리 물어뜯는 것 같은. 근데 저 블리자드가 요번에 걸었던 건 뭐 54억인가 뭐 도탑 전기 5천억 벌었는데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산다가 건 게 아마 176억인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되네요. 규모가 좀 돼요. 일단 자국내 기업끼리 붙은 것 중에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재산권, 특히나 게임 쪽만큼은. 산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개발자님. 예,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 아깝다. 이거 뭘 안 하고. 예, 산다. 그 프리젝 시절에 가라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자금 꽤 많이 땡겨왔고요. 네. 그거 이제 다 꼬라 먹고 이제 사장 바뀌고 월급 밀리고 하여튼 산다하고 프리젝 저 김성희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깊었던 그 산다의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외국계 중국인이 있었어. 그 친구가 이제 산다 이제 프리젝 한국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맨날 뭐 요구하는 게 뭐 말도 저 그 우리 게임 장르를 레이싱 말고 뭐 보물찾기 게임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이 미친 새끼가 개발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불편하신 분한테 개발을 지금 4년을 했는데 레이싱 게임을 이제 와서 퍼즐 게임으로 보물찾기 게임으로 바꾸자는 게 헛소리하고 막 카트라이더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뭐야 심지어 이런 거 있어. 우리 그 길막 하는 NPC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할머니가, 뚱뚱한 할머니가. 길막 NPC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 험준한 지형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돌아다니는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러티브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개연성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 답이 없는 그런 친구가 또 샨다에 있어갖고 샨다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좋지 않지요. 어쨌든 이제 뭐, 예, 샨다와 얽혔던 김성희 개발자님의 사연이었고, 위메이드랑 미래전설2 갔다가 지금 모바일 버전 열혈전기라고 하는데 일단 간편하게 미르 모바일을 합시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웹젠에서 전민기적, 그, 킹넷, 이따 소개해드릴 킹넷이 전민기적 대박 치면서 한 달에 막 350억씩 땡겨버리니까 기대감이 되게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곧 목전에 두고 이거 갖다가도 지금 산다랑 위메이드랑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로열티 분배 이 퍼센트 갖다가도 한 석 달이 뭐야 꽤 오랫동안 싸웠고 또 되게 뒷얘기가 웃긴 게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업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서 웹젠한테 야 우리 뮤IP로 뭐 하자 뭐 위메이드한테 우리 미래 전설로 모바일 만들자가 아니라 자기네가 만들어. 맞아요. 만들어놓고 허락받고. 만들어놓고 야 우리 그거 준비했어 니네 IP로 이거 가자. 라고 하면 당장 동급하면 오케이야 무조건. 검토해볼 뭐가 없어. 웹젠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거 한 다음에 수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라서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니네 알 거니까 허락해줘. 내가 요번에 조사도 알겠는데 샨다가 옛날에 액토즈 먹을 때 그때 되게 좀 지저분한 그게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뭐죠? 미래 전설을 전기라는 타이틀로 중국에 서비스를 해요 샨다가. 근데 미래 전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하고 액토즈가 같이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샨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2006년 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미래 전설을 중국에 퍼블리싱을 하면서 자기네가 개발팀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전기세계라는 이름을 퍼블리싱을 해버려요. 전기세계? 전기와 전기세계. 오리지는 전기고 짝퉁 전기세계야.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저거 정신병자들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자기네는 왜 그랬냐면
퍼블리싱 비용 낮추려고. 그 IP 비용 낮추려고, 로얄티. 그것도 위메드랑 계속 싸워. 그러다 나중에 내린 강수가 액토즈를 먹어버리는 거야. 액토즈를 먹어서 니네 IP 안 줄 거야. 로얄티 안 줄 거야. 더 적게 줄 거야. 요번에도 같은 수를 쓴 거예요. 자기네가 이미 서비스하는 게임 중에 미래의 전세 모바일 비슷한 것도 있어. 똑같은 수를 써. 결국은 위메드에 대해서 또 한 번 알고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출시를 앞두고 이제 닭이 대박 칠 걸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킹넷. 킹넷도 원래 웹게임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 전민기적으로 사실상 대박을 치면서 메이저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킹넷에서 서비스하는 게임 중에 미래전설 카피가 워낙 중국에는 미래전설 카피가 수십 수백 개잖아요. 카피맨.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네 악기를 왠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킹넷인데 니네 이거 정리를 해라. 아니면 뭐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176억을 내놔라. 이런 건데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 얘기지만 아까 들었던 얘기 중에 처음으로 중국 메이저, 이제 킹넷은 방금 메이저가 됐지만 샹다는 떨어지는 애고 그렇지. 킹넷은 올라오는 애잖아요. 얘네 둘이서 특정 게임의 IP 문제로 붙어버린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좀 많이 벌어져야 돼요. 중국 내에서도 IP 소중한 거 지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다 보면 좀 깨달아 가겠지. 다 뭐 하나 나오면 그냥 뺏겨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미친 듯이. 인간 지네처럼 얘가 뺏기고 얘가 뺏기고 막. 야 근데 예. 중국 게임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카피 네. 문화가 이게 뭔가 좀 제대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지 좋은 설례가 되는 거지. 보통의 경우에 외국사에서 들어오는 거니까는 정부가 가드를 쳐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산다 뒤에 텐센트가 있다라는 건 뭐 다들 뭐 펭귄 뱃돼지 그런 상황이고 킹넷도 샤오미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샤오미의 텐센트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 대리전인가요? 근데 그거는 위에 선에서는 아마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겠지 네. 아무래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뭐 괜히 위에 사람들끼리 움직여봐야 더 큰 싸움이 될 뿐이지 애들 싸움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뭘 그거 뭐 엄마 아빠까지 부르냐 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약간 다른 게 그 킹넷에게 전민기적은 로또가 터진 이미 터져버린 로또지만 산다에게 미래의 전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드래곤 네스트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터트려야만 하는 거 입장이 달라. 산다는 게다가 지금 이번에 그 캐피털 홀딩스에 먹혔잖아요. 먹혀서 뭔가 제대로 한 건 해내지 않으면은 이제 뭐 투자라든지 등도 애매한 상황이 터져버려서 하긴 뭐 위쪽에서도 그걸 다시 팔기 위해서 중국에다 그렇죠. 다시 팔려면은 그 소송 자체에서 뭔가 좋은 이미지를 또 가져가야 되니까 애초에 액토즈 찬다의 모든 모바일을 액토즈가 관리하는 가운데 액토즈는 앞으로 무조건 중국으로 쏘는 거에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되게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재밌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액토즈 주식은 사야 될까요? 아 그때 황미란 때 액토즈 주식 못 사갖고 내가 땅을 치고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두 배 뛰었잖아. 어떤 거? 황미란 나왔을 때 액토즈 주식 괴미란 될까요? 그러니까 괴미란 내가 황미란 안공 때문에 괴미란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괴미란 재밌어? 액토즈의 아들 액토즈의 차남으로서 액토즈 주식은 사도 괜찮습니다. 저 느낌 왔어요. 지금 얼마지 액토즈가? 한 3만 얼마지 않나? 액토즈의 차남으로서 자신있게 말하건대 네. 괴미라로 터질 것 같진 않고요. 네. 올해 앞으로 나올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투자를 넉넉히 받고 있는 걸로 선반영 된 건 아닐까요? 그저께 그 첫 초동에서 저거 제작 발표했는데 그때 나온 게임들 리스트가 뭐뭐 있냐면 드래곤 네스트, 던전 스트라이커, 라테일, 그랜드 체이스 등 유명 게임들이 자기네가 했던 거 옛날 거잖아. 근데 현수님 요즘에 모바일로잖아. 게임 주식 어디 들어간 거 또 한 주식 하시거든. 아 진짜요? 게임 주식 어디 들어간 거 있어요? 이주식님. 와 이런 쪽으로 보네. 네. 없어요. 아, 네. 아.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없어요? 아니 전문가 아닌가 봐. 없어. 아니야 여기 써 있어. 아, 전문가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전문가를 모신 거라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던가. 아니 나는 좀 똑똑하게 하고 왔을 때 머리도 막 이게 뭐야 지금 막. 아니, 나는 편안한 근발을 해가지고. 편안한 동네형.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어? 도탑 전기 나 조조전 언제 나와요? 조조전 아까 끝났고요. 우리 채팅창을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네. 조조전 이미 했던 얘기 지났고요. 그리고. 주겔러 도탑정기 얘기 나왔고요. 뭐 주겔러 등등등등등 그렇습니다. 주겔러. 자, 잠깐만. 근데 또 현수 형이 NC 차장으로 또 이제 12년 동안 또 근속을 하셨는데 NC의 사실상 거의 뭐 차장님 멤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나는 어디까지 무덤을 지금 파고 옛날 29,800원에 27,900원이었나요? 그 리니지 가격이? 원정액? 그때 금액일 때 제가 농협통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쌓았거든요. 리니지 예, 송주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형님 네. 월급으로 나가잖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NC 주식 네. 더 가요?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관뚜껑이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주시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기서 예. 화살표로 이런 느낌으로 아 예. 네.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전하면서. 맥도날드에서 안전하면서. 예. 갈 데가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이 동네는. 아, 이거 거기, 저, 거기가. 교촌도 있고, 뭐. 교촌가. 네. 결국은 한 주는 교촌, 한 주는 맥도날드 벌써 6개월을 하고 있잖아. 아, 미칠 것 같아. 아! 뭐. 아니면, 나 괜찮은데, 아는데. 돈 좀 쓸 생각 있으면은. 아, 이따 얘기하십시다. 아니면 저 반대편에는 저기 뭐냐, 엘리퍼? 아니 저희 집사람이 그 일 그만두면서 여기 길 건너에 그 거기서 회식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걸어갈 만한 거래요? 아니 바로 대각선 길 건너에 있어요. 가봅시다. 오늘 새로운 네. 곳으로. 자 새로운 곳. 자 이렇게 해서 산다 이야기를 전해 드렸고 산다이를 사실 더 뒤로 파면은 되게 뒷소식들이 많은데 요건 방송에서 했다면 괜히 또 전화 들어오죠. 중국 게임사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미국 게임사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모방 얽히고 살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방 표절 뒷돈이 막 산재했기 네. 때문에 캐릭터의 재해석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많은 수건을 짜봤자 물도 나오지 않는다. 정말 또 재밌는 거는 사실 중국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게임 시장이 정말 재밌는 게 또 많더라고요. 요즘에 태국 네. 태국이랑 뭐 어디였더라? 싱가포르 쪽으로 뭐 가레나를 뭐 필두로 한 어쩌면 뭐 그쪽 라인부터 해서 진짜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PC방 엄청 생기고 네. 자카르타를 필두로 해서 베트남도 그렇고요. 아 재밌어요. 동남아 산업 대장이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인데 그쵸. 이쪽의 게임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커뮤니티 나가 있는 친구들이 틈만 나면 오라고. 근데 영어가 안 된다고 그럼 오지 말라고. 영어만 되고 게임 좀만 좋아하면 거기 월급 현금으로 이만큼 주잖아. 괜찮대요 진짜. 현금으로. 여기서 본인들한 한 명 한 명한테 직원들한테 기사 붙여주고. 제가 그나마 이제 동남아 게임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는 태국 PC방 그 박경. 그 박경이랑 친구가 갔더니 아 여행을 갔어요. 태국 PC방에. 네. 갔더니 PC방으로 여행을. 아 그러니까 태국 여행을 갔는데 PC방을 갔다고 대충 알아보고. 아,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뭐 이제 초시계 같은 거를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윈도우 부팅이 되는 순간 초시계를 이렇게 탁 켜고서 그 앞에서 이제 걸어두고 PC방 알바가 이제 간다는 그 시간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신경 쓰여서 인터넷을 잘 못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옛날에 그 옛날 말라 있는 거 그 옛날에 저 뭐야 처음에 한국에 그 PC방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옛날에 손으로 썼잖아 당구 아니 그 수기로도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구 있잖아요 당구 버튼을 누르던 거야 맞아 당구 버튼 눌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수기로 하는 거 알바 야간 알바에서 그때 월급이 30만원이었는데 삥땅이 60만원이었어 이렇게 저기서 이제 동남아 얘기 이어가자면 네. 인도네시아는 이제 또 섬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섬마다 그 PC방 사장들이 거의 지역 유지 같은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섬들 마케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하나가 거기 런칭되면은 그 영업사원이 이제 모터보트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 섬 가서 PC방 가서 그 PC방 주인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대요. 네. 우리 게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지금 이 섬 주민들의 어떤 성향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이 PC방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PC방 사장이 보고서 네, 오케이, 했던 한번 얘기라고 채팅창에서 했던 얘기라고. 아, 이거 내 게임 방송에서, 아니, 게임사에서 했었나?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소스가 많이 떨어졌나 보다. 아니야,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난 맨날 이거 이게 그만했으면 컷 퍼펙트. 이거는 몇 번째 써먹는 거야? 이게. 재밌어 볼 때만 재밌어 형님. 계속 갈까? 계속해. 카버 1 카버 2 형은 같이 해요. 안 웃으시는데? 아니, 어떡하지? 지금 기계들이 고장 나서 그래요. 아,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저 형 게임에서 기억나 처음 초기할 때 형 너무 많이 던지지 마라. 나중에 쓸 거 없다. 그렇게 열변할 때 쓸 거 없다. 그 우리 수식어가 벌써 내일이 없는 무품격 게임 토큰인데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거 뭐 소스를 아끼면 어떻게 다 쏟아버려야지. 그럼 지금 슬퍼하지 마. 어떻게 형수 처음 나오셨는데 되게 당황스럽겠다. 이런 거야? 근데 원래 저희 평소보다는 되게 폭발하게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는. 왜냐면 그 또 케이블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암전을 폄하하게. 아 진출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케이블은 재밌으면 또 안 보잖아. 근데 소재가 이미 고갈됐다며. 아 근데 걔 케이블은 이제 새로운 시청자층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다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냥 버려가는 거야? 아 그러고 싶으신가 봐요? 아 형, 그게 아니라 이제 형 개그를 다 알아보기 때문에 시청자 버릴 거야?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아 모르겠어 굉장히 심각한데? 시청자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 지금 놀랬어 버린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시청자 물갈이 한번 하겠다는 모르겠어 이래서 출연자가 먼저 그건... 물갈이가 되겠지? 어차피 상길이 빠져나가면서 시청자 절반을 줄여버려갖고 저희 희망은 뭐 상길이가 되게 바보 같고 이상하고 본인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 몰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길이가 아프리카의 생리를 아는 거야. 무조건 뭐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필요가 없고 그냥 있다가 빠!
이즈르르 예. 이런 행동을 하면 시청자가 두 배로 튄다는 걸 알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개의 존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워낙에 현대는 화석이었어.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혐오할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 코디 여기 코디 팀이 상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 우리는 뭐 우리는 뭐 관심도 없고 상기를만 왔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사실 뭐 유일한 총각이기도 하니까. 아, 하긴 그렇구나. 키도 크고 뭐 하니까. 자, 일단 다음 소식이나 해 빨리. 다음 뉴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오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줄여서 히오스 또는 히어로즈. 히어로즈가 공식 줄임말입니다. PC방 순위 쭉쭉 오름세 마치 아침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 네. 이거 던질 게 좋은 게 하나 있어. 아침에까지만 했어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침에 그것처럼 네. 아침에 모닝처럼 쭉쭉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잔소리의 양처럼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죠. 올라왔어. 현재 6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가 6위였고요. 또 이번에 새 자료 발표되면 또 한 등수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25일까지였으니까요. 예, 뭐 간단하게 지금 자료, 그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거 자료 오늘 여러 개 준비했어요. 어허, 자료가 이건가 보네요. 보여줘요. 오케이. 이건 세 개 네. 주신 게 맞나 봅니다. 예, 네. 이건 제가 이제 뭐 추가를 한 건데 네. 25일 게임 순입니다. 이거 이 사이트 어디서 많이 본 사이트네요. 모르겠어요. 게임 프릭 닥쳐. 25일 게임 순이고요. 게임 픽스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쭉쭉 살펴보면은 일단 25일 순위가 5위입니다. 아, 6위죠, 6위, 6위. 6위요. 2.53% 6위인데, 6위야에게 6위밖에 안 돼, 2.5%밖에 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거. 이거죠. 그냥 수직이에요. 20날 런칭해서 20날 런칭 당일날은 서버 오류로 집계가 안 됐었고 21일부터 25일까지 19, 8, 7, 6 하루에 한 단계씩 쭉쭉쭉쭉쭉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5일 있으면은 저건가 1위 되나요? 배로 이기는 거예요. 야, 하나 앞에 거 왜 넘어갔어? 네, 요거 이제 성형님께서 그렇죠. 실제로 순위 한 등씩 올라갔던 것도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상대적인 수치 말고 절대적인 수치 쪽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수치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인 안착 아니냐. LOL의 시작과 비교했을 때 LOL은 처음에 1%도 안 되는 시작이었어요. 2011년 12월 12일이었는데 1%도 안 되는 시작이었는데 그래도 히어로즈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블리자드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마케팅을 때려놓고서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LOL은 1%도 안 되는 수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때 마케팅이 거의 없었거든. 그나마 북미 서비스에서 했던 사람들이 입소문 가지고 이렇게 확 떠올랐던 건데 LOL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1등 찍었죠. 출시한 지. 히어로즈는 나쁘지 않은 시작입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거 잘 예측을 못하겠어요. 지금 뭐 LOL이 뭐 끝물이다 이제는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재작년일까요 아마? 찍고 나서 이제 40% 확 하고 찍고 나서 30%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막 아 이제 드디어 LOL도 여기서 이제 수직 하강 점점 하강을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만 화면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 화면, 그러니까 PC방 점유율 아마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피방. 예. 보니까 40%예요. 아직도 40%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더 올랐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거는 뭐 앞으로 막 몇 년에 가네 어쩌네 이건 어떻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e스포츠를 다 모든 거를 다 비교해봐도 현재는 무조건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고 부동의 1위고 뭐 어디에 가도 이거는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물결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동남아 쪽에서 계속해서 더 뜨고 있는 그치. 상황이라는 거를 따져봤을 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앞으로의 행보는 조금 더 히어로즈 오브 스톰을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어로즈 스톰이 2.6%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LOL 하던 사람들이 신기해서 하러 갔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실제로 LOL은 히어로즈가 나온 다음에 점유율이 조금 미약하게나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히어로즈의 2.6%는 신규 파이가 창출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LOL도 안 떨어졌고 3대장 피파 서든이 다 올라갔어요. 다 안 떨어졌고 이거 어디서 빠졌냐면 디아에서 조금 빠지고 근데 디아가 왔다는 보장도 없어. 이건 그냥 LOL을 아예 안 했거나 그렇지. LOL을 접은 쉬고 사람. 있거나 피로감 느껴서 그만하던 사람 패드립에 지친 사람들이 왜냐하면 AOS라는 게임 장르 특성상 내가 하던 뭐 스킨 레벨은 물론이거니와 전 이거라 생각해요. 나의 네트워크들 나랑 같이 LOL 하던 친구들 그 안에서 내가 잡은 포지션 나의 이런 걸 포기하고 다른 AOS로 간다? 다른 하스스톤으로 가는 게 빠르지 사실은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 피로감 느껴서 그 피로감과 그 벽을 넘어서까지 결국은 새로운 유저들 땡기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거 너무 아재만 땡기는 거 아니야? 너무 아재. 아저씨들만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재 나는... 인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히어로즈 인벤에서 아재로스의 아재들 그래서 네. 너무 아재들만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안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출발과 지금 현재 분위기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분명히 이제 좋은 시작이 뭐 나오자마자 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사실 스타트 좋고 근데 아재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 중에서 제일 아재라고 할 수 있는 풀불기 아재 이현수 네. 선생님께서는 네. 히어로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밌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그 정도로? 저는 그냥 하는구나. 근데 막상 해보면은 요 한 판은 그냥 할만하다. 그 정도예요. 그럼 헝스걸에 다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히어로즈를 홍보하고 있는 헝스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헝스걸은 괜찮은 프로그램이죠. 피디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피디님이 좀 속도가지지. 일인데 해야죠. 그럼요. 일인데 해야 되는 거. 올바른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요. 열심히. 저는 안 본. 네, 저도. 왜 형 근데 아니 저 이현수 님. 네네네. 야 내가 공사 고문이한테 방송에서 형이 이놈의 씨. 죄송합니다. 형님 빨리 말씀하세요. 예, 이현수 PD님께서는 그러면은 요즘 업계에서 네. 히어로즈를 바라보는 분위기 아무래도 지금 현업에 있으시니까 감지가 네. 좀 더 쉽게 되실 텐데. 사실 제가 사업팀이었을 시절에는 그런 데 되게 관심이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요즘 개발하시잖아요. 개발자가 되고 나니까 속세하고 연을 끊고서 그냥 계속. 그럼 개발팀 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히어로즈. 저희 개발팀은 안 하는데 옆팀이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요.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게 있어요. 네, 옆팀 평균 연령대가?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히어로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풀가자 두 가지인데 지금 그 어쨌든 2.6%라는 작지 않은 지금 분위기상은 작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위에가 40을 먹어버렸으니까 이 분위기에서 PC방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했을 때 PC방은 특히나 혼자 하러 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같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랑 두 명에서 갔을 때 나머지 세 명과 매칭이 빨리 될 만큼 어느 정도 풀을 확보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매칭이 되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매칭이 초보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또 위로 올라가면 다 의미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매칭이 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납득할 만큼 나와줘야 돼요. 이게 실력 편차가 좁을수록 더 재미있는 매칭이죠. 비슷한 사람이 자꾸만 비슷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내 거 아니다. 새로운 비슷한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되는데 그게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풀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암살자가 5명이나 암살자 넷의 지원과 하나 저쪽은 탱과 딜이 조합이 잘 된 이런 케이스가 딱 나와버리면 그런 케이스를 가끔 겪는데 공교로웠던 거고 네.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풀이 좋으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 생태계 그 절대 인구수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절대 인구수가 안 되면은 탱, 딜, 힐 조합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게 나오죠. 안 되고 그냥 딜 5, 지원가 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게임설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진짜로 이게 어떤 유저 숫자가 적어서 생태계가 너무 좁아갖고 이 게임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하는 게 한 3, 4%, 5%면 안정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내수 인구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5%를 3개월 안에 찍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이 게임의 어떤 분위기, 이미지, 망게임이네 우리가 맨날 망타 하고 놀리잖아. 망오스 이렇게 될지 히오스 그래도 어느 정도 롤의 대항마야 흥오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될지 망오스가 될지 그게 3개월 안에 5% 분기를 가지고 판가름이 될 것이다. 3개월 내에 많이 때려 부어야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될 것 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될 것 지금 분위기가 같기도. 괜찮거든요. 꿈이 너무 작은데 저는 맞아. 진짜 아쉬운 게 쭉쭉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위 프로 진행하잖아요. 타 방송에서. 아 맞다. 순위 프로를 진행하는데 1위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기대도 안 되고 기대가... 맨날 그걸 하니까 순위도 재미가 없는 거야. 옛날에 애니팡 때도 그랬었는데 애니팡 모드맵을 지겹도록. 네. 그 모바일도 저는 COC가 영원히 집권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뒤집혔잖아요. 모바일은 그런 거죠. 아 제발 PC 온라인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 1등에서 좀. 3등상 같은 거 줘야 돼. 아니 내가 진짜 말하기가 되게 1등 그럼 막 두기두기두기 빡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이번 주도 1등은 리그 오브 레전드. 148주 연속. 다음 소식 가시죠. 사실 2-3위가 더 재밌어. 2-3위 싸움이. 그렇지. 근데 거기도 피파 써도 왔다 갔다고. 맞아. 이번 주에 피파 이벤트를 했는가? 이거잖아. 이번 주에 피파가 이벤트 했는가? 2위. 그럼 올라가고. 1위 올라가고. 그 4위, 5위도 되게 재밌어요.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 그 증조 할아버지 두 분이서 치고받고 싸우시는데 엎치락 뒤치락. 4, 5위도 되게 재밌어요. 이 와중에도 항상 10위권을 지켜주고 있는 던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이 수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이에요. 자부심.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만약에 셀프 졌다? 아 그러니까 이현수 PD님께서 그 순위 그거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1위를 한 순간부터 그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하면 148주 동안 똑같은 1위를
발표한 게 되는 거죠. 제일 영예로운 자리를 제일 힘 빠지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봐요. 승부는 랭킹 하실 때, G랭크 하실 때. 148번을. 자, 오늘의 G랭크 시작합니다. 일단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다음 25위 살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한번 1위부터 발표하고 가는 거야. 시청자 퀴즈. 43위는 무슨 게임일까요? 이런 거. 야단. 도타요, 젠장. 도타. 도타 지금 동접 1000명 됐나? 바둑이, 바둑이. 바둑이. 도타랑 바둑이 엄청 시작해. 바둑이 훨씬 많아. 아, 옛날에 바둑이 어깨 나르랑 했었어, 도타. 그러지 마요. 도타 2인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뭐 빼놓은 소식, 아쉬운 소식도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시간이 11시 5분 전에 저희가 첫 게스트를 모셔놓고선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서 소감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고고. 아, 그럼 됐다. 그리고 좀 준비를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내가 전문가 입장으로 나온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광 팔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광을 팔아요? 광을 팔아요? 죽겠다는 얘기인가요? 형님 연예인인가요? 동네 불량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출연료가 아니. 왜 이렇게 죄송해? 처음 한 번 나오는 건데. 맞아. 죄송해 만들고. 그러면 또 죄송하게 할까? 그럴까? 어차피 영원히 죄송하게 해드려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한 3, 4주 전에 형님한테 돌아올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형. 안 바쁘시기만 하면. 굉장히 바쁜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 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런칭 직전이에요, 선생님. 사실 런칭 나 얼마 전에 그 100억 그것처럼 그거 뜨시면은 사실상 우리 사람 치고 많아질 거다. 이 정도는 한 층은 살 수 있어요, 현수 형. 그럼 진짜? 예, 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 내 얘기군요. 예, 그렇죠. 현수 형 얘기입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지? 저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크로스존 이거 아니에요? 재미없어. 아, 내 프로젝트 크로스존이고 남코랑 세가랑 뭐 하나 어디? 바발 아, 이것보다 바발이 더 중요해. 미안해. 바발. 남코 같은 거 무슨 개코나 바발이 더 중요해. 바발 띄워주세요. 빨리요. 아 형이 친난단 말에 바발 띄워주세요. 그렇죠? 이거 오신 김에 한번 읽어주시죠, 형님. 뭡니까? 헝그리의 바발 시스템. 바발이란 헝그리의 활동으로 적립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다양한 상품 어떤 게 구매 가능해요? 다 돼요. 커피도 뭐, 되고요. 되고요. 생활용품. 생활용품 되고. 그 중요한 게 경품 그 뭐지? 약간 경품 같은 시스템이 있었고 네. 내가 바발 모은 거 갖다가 네. 7만 원짜리 키보드를 바발 100개로 지원을 해요. 100원 정도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면은 날리는 거고. 아. 바발 회수 시스템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야발이라고 하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사실상 그 한국의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거의 다 다녔어요, 지금. 내가 그 애써 모은 바발. 그 정도까지. 그 바발 채굴기 막 돌리고 그래.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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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가축이라고 그래서 보고 가요, 보고 가요. 아, 계속 다 들고 계속 그래서 댓글은 20개인데 영상 클릭수 4개야. 근데 다 보고 갔대. 어떤 놈의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 아, 이것이 바로 악의 보편성인 거죠?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 안 봤으면서. 약간 그런 놀라운 시스템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에서 헝그리 어플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공략과 정보를 교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등록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요. 저희가 오늘 사전 등록 게임 소개했었죠. 천지를 매달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25회를 기분 좋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헝그리의 TV